날마다 주님과 함께 예수로 쉼을 얻으라.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아멘.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그 수고하고 무거운 짐, 이 세상에서 가장 무거운 짐이 무엇일까요? 육체로는 병든 것입니다. 육체로는 악한 영에 매인 것입니다. 육체로는 모든 것이 불가능한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은 가는 곳마다 그들의 불가능을, 육체의 짐을, 마음의 짐을 현장에서 해결해 줬습니다. 죽은 자를 살렸습니다. 나완 자를 고쳤습니다. 중풍병자를 일어나서 걸어가게 했습니다. 소경이 봤습니다. 절름발이가 걸었습니다. 귀머거리가 들었습니다. 그들은 어떤 무거운 짐이라도 예수께 오면 다 현장에서 즉시 해결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또 그분은 십자가에서 우리 죄, 죄와 사망과 지옥에서 견딜 수 없는 무거운 짐, 이 짐이야말로 어찌할 수 없습니다. 육체의 짐은 목숨이 끝나면 그만이로되 우리 영혼의 죄짐은 지옥에서 영원히 고통당해야 할 짐입니다. 이 짐을 십자가에서 짊어지시고 피 흘려 죽으심으로 이 짐을 해결해 주셨고 믿고 회개함으로 말미암아 우린 이 무거운 죄짐, 지옥의 짐에서 벗어났습니다. 그래서 주님께 와서 바로 우리에게 무거운 육체와 환경과 이 세상의 짐을 벗어버리고 그 앞 십자가 앞에 가서 피 흘려 죽으신 피의 공로 앞에 회개함으로 내 영적인 죄와 저주와 지옥의 짐을 벗어버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고 했으니 오늘도 예수 앞에서 병든 자는 치료받고 죄인들은 회개하고 예수의 이름으로, 예수의 피로 우리 모두가 다 무거운 짐을 내려놓고 해결을 받으면서 편히 쉬어서 영육의 행복한 날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